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더키에서 전화 한 통으로 전 재산을 잃은 더키 역을 맡은 라미란. 더키에게 구조 요청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재민 역을 맡은 공명. 타고난 눈치 코치로 더키의 추격을 돕는 봉림 역의 염혜란. 더키의 제보를 믿지 않는 경찰 박형사 역의 박병은. 추진 역 갑, 숙자 역의 장인주. 수천억 원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역을 맡은 이무생. 현지 택시기사 행동대장 에림 역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더키에게 사기친 재민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 시민 더키. 통쾌함과 공감을 동시에 선사할 시민 더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구세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 야, 이 X야! 너 어디야 지금? 제가 아는 것 다 말할게요.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 야, 뭐 무슨 뭐 친다고 하든 뭐 구멍이라도 잡아오겠다 뭐 이 말이야. 나만 믿으시오. 콜센터 등록자 진짜. 야, 김덕희 어떻게 해? 이 오빠 진짜 이랬네.